아니, 난 지금 먹여야겠어. 나리야, 아이스크림 먹자. 저희가 근데 나리야, 아이스크림. 자, 아빠가 우리 나리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왔다. 짜잔. 아이고. 자, 아. 맛있지? 어. 자, 당신도 한 입. 응. 아. 오늘 별나네 정말. 냉동실 뒀다 내일 먹이면 되지. 이 아밤 굳이 아이스크림을 먹인 이유가 뭐야? 토끼 같은 내 새끼, 여우 같은 내 마누라. 입에 먹는 거 들어가는 걸 봐야 힘이 날 것 같아서 그래. 왜?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일은 무슨. 월말이니까 힘내려고 그러는 거지. 자, 나리야 먹자. 이걸로 퍼먹어. 자. 아, 야, 나 지난달에 뉴욕 출장 갔다가 거기서 수정이 만났다. 일 끝내고 같이 갔던 동료랑 뮤지컬 보러 브로드웨이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만났어. 남편하고 아들 내미하고 같이 있는데 꽤 다정해 보이더라고. 어디 사냐고 뭐하냐고 물어봐도 웃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하더라. 뭐야, 그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자. 아이, 왜 어때서, 다 지난 일인데. 야, 윤우 너한테도 안부 전해달래. 옛날 일 다 잊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라고. 애 착하지 않냐? 아, 야! 윤우야! 이렇게 가면 어떡해? 그러길래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. 왜 억지로 사람 데려와서 바보 만들어? 누가 밥을 만들었다 그래? 애들도 네가 이제 그만 수정일 잊었으면서 하는 말이잖아. 몇 번을 말해. 잊었어. 다 잊었다고. 잊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과민반응 보이니? 정말로 잊었다면 편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.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? 걔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만데 편하게 들으래. 그럼 평생 수정이 얘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화내고 부르르 떨래? 그러면서 수정이 잊었다는 말을 믿어달라는 거야? 믿지 마 그럼. 더 이상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거 지긋지긋해. 습니다. 이제 오십니까? 예. 주시오. 예? 아, 예. 데이트는 즐거우셨습니까? 아니, 데이트라뇨. 뭔가 오해하나 본데 그 여자랑 저 그런 사이 아니에요. 근데 이 셔츠가 누구 거예요? 실장님 겁니다. 세탁소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내 돈이 아까워 집에 가져와 빨고 있었습니다. 이제. 아,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집으로 가져오지 마요. 아, 국화 씨가 회사에서나 기획실장 비서지? 아, 집에서까지 기획실장 비서일하는 거 좀 그렇잖아요. 할아버지, 다녀왔습니다. 오냐? 주세요.
왜 그래? 또 무슨 일이야? 오빠 왜 박했어? 뭐야? 새벽까지 안 들어와서 내가 혹시나 하고 아침에 방문을 열어봤는데 역시나야. 어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생전 외박이라고는 모르던 녀석이? 그러게. 저기 혹시 신영 언니랑 있는 거 아닐까? 여보세요. 어, 윤정이니? 뭐? 윤우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? 정말이야 그게? 당신이 과장으로 승진한다고?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? 나 따라와요. 괜찮으시겠어요? 아, 난 아직 28점 중이라니까. 교환 사장님? 지금이라도 이 결혼 스톱시키라고. 돌아가라고. 나 버리지 마라. 결혼하자 우리.